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 세상 톡톡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한 지가 한 달 가까이 됩니다. 근데 전혀 앞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전투가 치열합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이 이제 최근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대화를 하려는 조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나라 모두 이제 대화를 해서 전쟁을 끝나고 싶은 거죠. 첫째, 러시아는 전투력이 거의 소진됐어요. 서방 전문 기관에 의하면 러시아가 침공한 병력이 한 19만인데 그 중에 10%의 병력 손실이 있답니다. 여하전 교범상 전투력의 10% 손실이 있으면 효율적으로 전투를 수행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봐도 지금까지 잘 정하고 있지만 갈수록 민간인의 피해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보기에 이게 그 유명한 핀란드와 소련 사이의 겨울 전쟁식으로 끝날 것 같아요. 뭐 엄청난 한 40만 대군 가지고 이제 핀란드로 휙 덮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덮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얕보았던 핀란드군이 철저히 산악전을 하면서 저항을 잘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핀란드가 적당히 그 스탈린한테, 소련한테 뭐 먹을 거면 이렇게 던져주고, 그래, 우리 중립국 갈게. 그러면서 이렇게 소련군을 물러나게 했어요. 때문에 어떤 잘 협상을 해서 러시아도 적당히 뭐 체면 차려서 물러나게 하고, 우크라이나도 이제 국가 체제를 보전하고 이제 평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자, 그러면 포스트 우크라이나 전쟁 시대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여기 대해서 이제 궁금합니다. 진짜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마침 마이클 버클리하고 홀 브랜즈라고 그 미국의 유명한 그 국제문제 전문가입니다. 한 사람은 존스 홉킨스 대학 교수고 한 사람은 터프 대학 교수고 아메리카 엔터프라이즈 인스튜트라고 약간 보수 성향의 어떤 세계적인 싱크탱크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이런 기사를 Foreign Office에 냈습니다. 티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팩스 아메리카를 되살릴 거다. 그러면서 신냉전 시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과거 70년 전 구냉전 시대 한국 전쟁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거 굉장히 흥미있는 이야기죠.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과거의 우리 한국 전쟁하고 연결시켰으니까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나자 미국이 방심했다는 겁니다. 뭐 전 세계에서 핵을 가진 나라는 미국밖에 없고 뭐 감히 소련 도전해? 너희들이 핵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를 대폭전에 군사력을 감축한 겁니다. 뭐 미 육군, 미 해군, 미공 감축했는데 얼마나 감축했냐면요. 1945년에 미 국방 예산이 830억 불이었는데 1948년은 90억 불로 약 10분의 1로 감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맹탕이 된 거죠. 미국 군사력이. 그럴 때 이제 국공 레전이 있지 않습니까? 장제스하고 마오쩌둥하고 치열하게 이제 중국 대륙을 공산화시키는 문제로 싸울 때 이렇게 그 감축된 미국의 국방력 때문에 효율적으로 도와주지 않았고, 그렇게 결과적으로 이제 중국이 공산화가 됐고, 근데 미국이 또 결정적인 착각을 했답니다. 그때 무슨 환상을 가졌냐면, 저희 설사 그 중국 대륙이 공산화 되더라도 마오쩌둥하고 소련의 스탈린하고는 가까워지지 않을 거라고 예측한 겁니다. 이 미국의 예측은 상당히 근거가 있는 게, 얄타 회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38선자는 얄타 회담에서 장제스하고 스탈린하고 협상을 해갖고 장제스가 스탈린한테 큰 떡을 던져줬어요. 왜냐면 항일전쟁에 스탈린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북만주에 엄청난 이권을 소련한테 줬습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은 장제스하고 마오쩌둥이 싸울 때 이렇게 쳐다보면서, 야, 쟤네들이 싸우다가 어느 한쪽이 이기지 않고 그냥 차이나가 둘로 갈라져갖고 양쯔강이라면 장제스가 지배하고 양쯔강 북쪽은 마오쩌둥이 지배하면은 차이나가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소련에 도전하지 않을 거라고 약간 반감적인 자세를 취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6월 25일 날 북한 괴뢰군이 대한민국을 남침하지 않았습니까? 딱 이거 보니까 미국의 완전히 환상이 깨진 거예요. 남침하는 북한 괴뢰군이 딱 보니까 탱크가 소련제 T-34 탱크고 소련이 지원해줬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군이 막 몰려들으니까 모스크바하고 베이징이 짝짝꿍 해갖고 이 한반도를 적화시키려고 하니까 모든 환상이 깨지고, 북뿐만이 아니고 뭐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가 깜짝 놀라기 때문에 야, 이러다간 유라시아 대륙이 공산화되겠다. 이쪽 끝에서는 한반도가 공산화되고 저쪽 끝은 유럽 있지 않습니까? 상부당 서구 유럽이 공산화되었고 야 공산블록을 봉쇄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한미 군사동맹 서쪽 유럽에서는 나토를 창설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래갖고 미국이 정신 차리고 국방력을 강화했냐면요. 한국전쟁이 끝나는 1953년에는 미국의 GDP 대비 국방비가 무려 14%였습니다. 엄청난 거죠. 바로 한국전쟁 전에는 한 4% 수준이었는데 확 뛴 거예요. 참고로 지금 미국의 국방비는 GDP 대비 많지만 3. 몇 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런 마이클 버클리하고 홀 브랜즈 교수가 짓는 결론은 한국전이 자유세계가 단결하고 획기적으로 군비 증가를 해갖고 궁극적으로 소련 블록을 몰락시키는 동서냉전의 승리가 계기가 됐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보면 두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이 바로 한국전 이전의 서방세계의 태도하고 비슷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utocrat aggression 위협, 이건 뭐 직역을 하면 독재국가의 침략 위협에 서방 지도자나 국민들이 뭐 야 실제로 뭐 러시아가 중국이 이렇게 무력 침공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뭐 이렇게 확신을 안 갖고 확고히 대항하려는 의지가 약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민주국가는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프랑스 영국도 그렇고 야 뭐 전쟁은 나쁜 거야 그냥 평화가 정생이야 전쟁은 뭐 나쁜 나라가 일으키는 거야 그렇게 평화가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민주국가의 속성이고요. 지금 세계가 글로벌리제이션을 계속하고 있는데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이 글로벌리제이션에 참여하고 굉장히 경제가 성장하고 덕을 보기 때문에 두 나라가 함부로 이렇게 커다란 군사적인 도발을 안 할 거라고 안이하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 뉴욕에서 뭐 커피 마시는 아메리칸 뭐 캘리포니아 해변에 있는 그 아메리칸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타이완을 뭐 차이나가 무력 침공했다고 난리인데 그게 우리 아메리칸의 일상생활은 무슨 관계야. 파리의 샹젤리제에서 또 예, 엑스프레스 카페 맹기는 사람 런던 팝에서 맥주 한잔하는 영국인도 야 지금 반대편 저 태평양 쪽에서 미국하고 차이나하고 패권 전쟁하고 남중국해에서 뭐 군사적인 긴장이 맴도는데 그게 우리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국방비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듯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미국의 국방비가 뭐 수치상으로는 좀 늘어났는데 인플레를 고려하면 올해 6%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방력 증강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 EU도 뭐 찔끔찔끔 국방비를 인상하는데 그게 다 이 군인도 월급 올려주는 데 쓰는 거지 실질적인 어떤 전투력 향상에는 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다 또 열받는 일들이 많죠. 미국의 기업인들 뭐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는 중국에 대규모 투자하고 신장 위구르에 대해서 인권 강제 노동한다고 미국의 법 맹기를 갖고 거기서 들어오는 그 면화나 그런 수출품을 제한하고 있는데 앨런 머스크가 쫄랑쫄랑 신장 위구르 가서 뭐 테슬라 딜러만 개선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의 엔타이 차이나 정책에 정면적으로 미국 기업인이 도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애플의 뭐 팀쿡은 뭐 차이나에 몰빵하고 뭐 우리가 잘 아는 아이폰 거의 차이나에서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서구의 방식과 그새 은근히 그 러시아하고 그 차이나가 이게 밀착했죠. 지난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시진핑 주석하고 푸틴 대통령이 만나서 두 나라 사이 협력이란 노림 있죠. 어떤 그 제한이 없다. 아주 밀접하게 협력하겠다 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 그러니까 서방세가 모르는 사이에 유럽과 동아시아에서 파워게임, 힘의 균형이 깨졌다는 겁니다. 힘의 균형이 깨졌다는 게 뭐냐면 힘의 균형이 러시아하고 차이나로 갔기 때문에 이 같은 힘의 불균형으로 의해서 팍 터진 게 오늘날의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전쟁이 터진 지 한 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상 밖의 사태 진전에 에브리바디 놀라고 있습니다. 우선 저 푸틴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은 야 푸틴 대통령은 지금 뜻대로 안 되네 왜 이렇게 이리 꼬이지 그리고 지금 참 속으로 답답하고요 답답할 정도가 아니죠 이제 위기의식을 낼 겁니다
그다음 이제 시진핑 주석은 처음에 느긋했죠. 약간 어부지리로 이제 이렇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싸움에 끼어들어가서 이제 외국 기업이 러시아에서 철수하면 중국 기업이 들어가고 뭐 금융 시스템도 들어가서 좀 덕을 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미국이 만만치 않은 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시진핑 주석이 속으로 느끼는 건 아차 이게 잘못하면 진흙탕에 빠지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약간 좀 긴장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미국의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하고 통화 한 시간 가까이 통화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 내용을 보면은 이거죠. 섣불리 차이나 그 러시아 도와주지 마세요. 도와주면은 엄청난 어떤 후폭풍이 있을 겁니다고 뭐 이렇게 대통령이나 국가정상 차원에서 이렇게 점잖게 했지만. 지나 러먼드 미국의 상무장관 요새 아주 그냥 거의 차이나 배신하는 선봉장인데 뭐라고 얼마 전에 뉴욕타임스하고 회견에서 얘기했냐면 중국 기업 섣불리 이렇게 미국의 러시아 제재를 피해 갖고 러시아를 도와주면은 잘못하면 중국 기업도 당신들 문 닫을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니까 이 말 한마디에 중국 메이저 기업의 뭐 주가 수십조가 주저앉고 지금 베이징이 바싹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스크바하고 베이징 긴장하는데 서방 세계 표정은 어떠냐면 저 표정 그대로 와, 우리가 미국과 유럽이 이렇게 똘똘똘 뭉치다니 그러고 서로 자기들 스스로 놀래고 있어요. 미국 대통령, 독일의 슐츠 수상,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보리스 엘치 영국서 지금 다들 놀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 전쟁 이후 그러니까 70년 전에 한국 전쟁 때 진짜 수십 개국이 와서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 군사적으로 물적으로 이후 처음이랍니다. 지금 30여 개국이 그냥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열받고 흥분하고 분노하고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아 이게 자기들도 놀란 이유가 있죠. 여태까지요. 미국이 차이나를 제재하면 항상 프랑스가 깽판 쳤습니다. 프랑스가 베이징을 쫄렁쫄렁 달려가갖고 야 그래 너 미국하고 차이나하고 사이 안 좋지 그래 미국의 보잉 그 비행기 사지 말고 유럽의 에어버스 사 그러고 항상 프랑스가 빠져나갔고요. 그때 이 미국이 또 이제 그 러시아 쪽 그렇게 제재하려면 독일이 항상 살살살 빠져나갔습니다. 이 독일이 80년대 레이건 대통령 때부터 러시아에서 이 가스관을 가지고 이 가스 천연가스를 들어갈 때 미국이 엄청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독일이 옆인 쪽빈 돼갖고 노드스트롬 1을 완성하고 또 이번에는 노드스트롬 2 또 미국이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무 러시아에 대한 가스 의존도가 높아지고 그래도 메르켈 수상이 또 뚝심 있게 미국을 설득시켜갖고 완성시켰는데 아 실주 수상이 아 노드스트롬 2 끊어버리겠다 그러고 전통적으로 독일은 군사 분쟁 지역에 이렇게 이 전쟁 물적 같은 거 안 줬는데 아 뭐 그런 거 없다고 주고 막 똘똘똘 뭉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제 서방 세계가 확고한 엔타이 오토크래틱 어그레이션 동맹을 결속했다. 그러니까 자꾸 이 더 두 교수는 뭐 오토크래틱 어그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독재자의 침략인데 쉽게 말하면 러시아와 중국의 어떤 팽창력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서방 세계가 똘똘 뭉쳤는데 얼마 전에 미국에 보니까요. 스팅어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그 공격용 헬기 잡고 비행기 잡는 스팅어 미사일 800개. 대전차 무기 있지 않습니까? 빵빵 쏘는 거 9,000개. 지난 일주일 동안 10억 불어치의 어떤 군사 지원을 해줬는데 이 10억 불이란 금액은 2014년에 러시아 크림반도를 합병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금년까지 약 27억 불, 8년 동안 27억 불을 지원해줬는데 불과 일주일 사이에 10억 불 미국의 돈을 팡팡 집어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EU도 5.5억 불 주고 뭐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독일도 뭐 미사일 팍팍 주고 군사물자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재밌는 건 이제 외신에서 재밌는 거는 미국이 숨겨놨던 최첨단 카미카제 미사일을 100개를 지금 우크라이나 준답니다. 이건 함부로 미국이 안 주는 건데 뭐냐 저 미사일은요 미군 병사가 백팩 있지 않습니까? 등산용 백팩에 넣고 댕기다 그냥 펑 쏜대요. 펑 쏴갖고 러시아의 탱크나 헬기도 떨어뜨리는데 문제는 가성비가 끝내준답니다. 유명한 그 제블린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요새 그 러시아 탱크 잡는 미사일은 한 1억 원 정도 되는 거. 그다음에 영국제 엔노 미사일이라고 그것도 참 좋은데 그건 3천만 원인데 카메이제 미사일 쟤는 1천만 원이 안 된대요. 이런 미사일이 빵빵 가서 난리 치니까 우크라이나 정부 주장은 뭐 러시아 탱크 400개, 차량 2,000대, 뭐 전투기 6기 떨어뜨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서방세가 놀란 게, 야, 우리가 이렇게 완벽한 대러시아 경제 봉쇄를 하다니,
전에는 이렇게 일치단결해서 어떤 봉쇄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특히 북한, 뭐 이란 이런 데도 항상 빠져나가는 나라가 있었는데 뭐 중국인 스위스마저도 구좌를 봉쇄하고 서방 금융기관이 뭐 일치단결하고 이 러시아 금융망을 차단하고 그다음 서방 기업이 뭐 자진해서 진짜 뭐 러시아에 철수하지 않으니까 이케아, 뭐 맥도날드, 애플 이런 식으로 막 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새로운 그 민주주의 동맹이 결성되는 건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 파키스탄이 손들었습니다. 야, 우리도 국제적인 대러시아 금융제재에 참가하겠다. 그래서 금융제재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러시아한테 끈 돈을 안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 또 먹어버리게 됩니다. 그것도 금융제재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와중에 덧보는 나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로 요약을 하면은 진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거는 일어나지 말아야죠. 대재앙이자 참 모두가 힘들죠. 근데 이제 군행정 시대 한국 전쟁도 얼마나 우리가 참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이 공산 세력의 불법 남침 때문에. 그렇지만 이 힘든 한국 전쟁을 계기로 자유세계가 뭉치고 엔타이 커뮤니스트 블록을 형성하고 결국은 동서냉전에서 이겼듯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도 참 힘들지만 이걸 계기로 지금 말씀드린 식으로 서방 세계가 똘똘똘똘 뭉쳐갖고 침략 야욕을 갖고 있는 러시아하고 차이나를 견제함으로써 이제 신냉전에서도 어서 승기를 잡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하고 또 앞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많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오늘 플라이 치죠. 감사합니다.